그래서 차를 주문이 들고 내는 거야? 주문이 서겠대. 아 근데 어제 퇴근하는데 내가 서울 아니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네. 어 시간이 진짜 짧나가지고 네? 뭐요? 킥보드 타는 킥보드 타는 사람들 킥란이라고 킥란이라고 아내내내아내아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 가고 있었단 말이야. 어? 어떤 도로예요? 그냥 그냥 시내? 시내 도로? 주황아 너 뭐하냐? 야! 아 은혜라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내가 가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킥보드가 이쯤에서 그냥 인도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 그러다 이제 횡단보도로 내려온 여기가 횡단보도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내려오더니 여기서 넘어져. 헐. 나 사람 죽이는 줄 알았어 진짜. 빨간불인데요? 아니 초록불인데. 아 그럼 상관없지 않아요? 죽여도 되는 거? 아니 그 선생님이 안 지나가실 있잖아. 선생님이 안 지나가실 거 아니 내가 초록불인가 간다고. 아아 얘가 아, 여기서 아, 내려온 거야. 그걸 내줬는데 그걸 왜 내려가요? 내가 애들이 타는 그런 킥보드예요. 아니 전기 아니 전통 킥보드. 아 아쉽네요. 어 좀 아니 근데... 나 봤는데 어른이 라벨 처음 봤어. 어른이 그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선생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보통 넘어지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고서 앞으로 이러고서 아니 근데 얼굴 넘어지면 그 진짜 아파요. 아프겠다. 아프겠지 당연히. 아니 차라리 다 타봤다니까 진짜. 너 타봤어? 라일 타봐도 안 돼요? 너 타봤어? 라일 리포트 아니고 타면 안 되잖아 그거. 면허 있어야 타는 거잖아. 늦을 때 제가 라일 타는 거 찍어놨긴 했어요 지금. 아 진짜? 다 좋아 그거. 어차피 문질 거야. 근데 그거 신고하면 나율이 아버지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신고하면 이제 송금 가요. 아 안 가. 신고하면 가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아 맞아. 근데 그거 안 걸려. 우리 학교 일안 해갖고 안 자고? 알았어 알았어. 7번 볼게. 밑에 7, 8, 9번 볼게요. 야 7번부터 볼게. 자 보면은 I haven't seen how my 야! 좋죠. I haven't seen. 나 본 적이 없어. How my new plant catches my bucket. 어떻게 벌레를 아직 잡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대. 여기까지는 그런 문장이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전에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대. 뭐를 본 적이 있냐? 그곳 안에 붙어있는 파리 한 마리를 파리 한 마리를 보았다. 그러면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는 주어가 되는 거지. 아니 동사가 되는 거지. 주어는 뭐가 돼야 돼? 주어 여기 없잖아. 그래 마야가. 그래서 이 문장은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뒤에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면 되겠죠. But I once saw 말고 어? Once saw 본 적이 있다. 봤다 이전에 뭘 봤냐? A fly. 그 다음에 그거 안에 붙어 있는 stuck inside it.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8번 9번 해보세요 지금. 파리는 플라이에 나예요? 어 다른 게 있었지 않나? 없을걸? 그 플라이라는 말에서 내가 피읍 발음이고 ly잖아 그래서 파리가 된 거야. 그거? 이게 진짜요? 아니요. 아 진짜겠어요? 진짜 진짜 말하는데 진짜 아니래. 아니지. 되게 있을 법한 말이어가지고. 그 비닐은 영어로 뭔지 알아? 비닐이요? 어, 비닐 영어로 뭔지 알아? 비닐이요, 플라스틱 백. 이거 비닐.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진짜요? 이건 진짜 비닐이야. 이건 진짜예요. 진짜로요? 어,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비닐? 비닐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야, 그럼 재벌도 영어야? 아니, 니치 아니에요, 니치. 이건 아니다. 아, 맞아. 찾아봐 네이버에 재벌이라는 영어를 재벌을 영어로 하면 체벌이라고 나와. 아니야 아니야. 찾아봐. 미치였어. 뭘 쳐요? 그럼 재벌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거든.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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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홈 타운. 아 데이트 봤었어 아니면? 에어롤. 오 진짜다. 진짜야. 왜 진짜야 이게? 소리가. 마이크 타운. 소리가 나.
아, 아 그래서 그런. 와. 제보 이런 거. 어찌라고. 그니까. 어? 어. 근데 이거 몇 번까지예요? 9번까지 하면 되죠? 응. 그 시간으로 가야 시간을 모르게 하려고. 응. 너네 똑같아. 밖에 시간 보지 말라고. 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 남아도 몇 시인지도 모르고 남아 있는 거. 사진하다. 했어? 네. 마지막 거 좀 이상하긴 한데. 동사로 써있네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나와야지. 동사가 하나 밖에. 아 그럼요. 접속사 역할 할 수 있는 거 먼저 나와야지. 근데 뭘 쓰고 간 얘기가 더 많네요? 현실 똑같아 나오네요. 더 제일 많아요. 어? 뭘 쓰는데? 조준서. 조준서. 이강현. 양치혁. 양치혁. 강민서. 다 발산 중. 아 이건 아니구나. 이석희. 그렇다. 다섯 명 발산 중이네요. 이석희 이석희 언니가 좋아하는데? 이석희 니가 시민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신일준 3명, 오마주 1명. 오, 이콘, 이콘이 양. 김콘? 오, 아세요? 걔는 신일준 X번. X번이에요. 걔도 이번에 왔잖아, 기말고사. 기말고사 때 왔어. 엄청 옛날에 걔 나왔어, 얘가. 자, 8번 볼게. 라일라, 어떻게 했니? 말. 틀렸지? 와, 진짜. 틀렸지? 야 뭐뭐가 있다 여기 여기에 장소잖아. 그러면 어디에 아, 뭐가 there, 있다 뭐 붙여야 돼. 이렇게 해야지. There has been a few closed stores in my town. 홈타운. 홈타운. 아. Closed stores in my hometown.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얘기 한번 해볼래? 아, 못했어요. 어, 왜요? 어려우세요. 자, 우선 그런 볼게 여기서. Neat is the term defined as a young generation. 자, neat라는 거는 어떤 젊은 세대로 정의되는 용어이다. 이 부분은 나와있지.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와있는 거? 뭐예요? 네? 박수쳐. 라일이가 건강을 중시하는 편이다. 이거? 아, 성장판 장착한가? 아니요, 그냥 춤. 여기 많이 치면은 키 안 돼. 아, 그래요? 어. 어디요?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성장판 잘못 안 믿기는 팔이 안 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여기 팔이 작아. 그러네요. 키랑 무슨 상관이죠? 키는 무릎 아니에요? 무릎? 발목이랑? 아니 무릎이랑 여기랑 둘 다 성장판 자극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침 맞으면 여기 맞잖아. 왜요? 야 그러면은 여기 자극하면 키가 안 크는데 왜 여기다 찍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풀어지면 난 사실 난 한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가. 그래요? 어 아쉽게 있네요. 약간 느낌이 좀 혹시 부모님 중에 한의사 하시는 분 계셔? 아니요. 어 약간 돌팔이 느낌 나가지고. 오.
몰라도 될만한 바로 성장침이랑 성장탕을 다 먹었는데 성장탕 이 모양이 됐어. 야, 나 사실 중학교 때 안 커서 그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가 3cm가 안 컸어. 진짜로? 응. 앉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맞아. 맨날 5시까지 게임해가지고. 아 그래 나 자야겠다. 평일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5시까지 게임하고. 무슨 게임? 로라스였어요? 아니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 나 그때는 스타크래프트.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안 했어. 그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좀 컸지. 고1, 고2 때 한 합쳐서 10cm 넘게 큰 거 같아. 키는 유전. 그러면 그 전 한 160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유전 플러스 환경. 아 근데 유전이 70%예요 솔직히. 맞는 거 같아요. 어머니 크시니? 아 아버지 크시지. 아버지가 185, 엄마가 170. 아니던데요? 저희 아빠가 183이에요. 몸은 183이라고? 아니 저희 엄마가 183. 아 형 어머니 키 몇이야? 160이요. 아이 그니까 유전이 어느 정도 많이 자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좀 중요한 거지. 어. 줄넘기 하면 꽤 커요. 안 컸어요. 많이 했어요 줄넘기. 아 저 줄넘기. 나 줄넘기 많이 했어. 농구나 했나요? 저 줄넘기 이기 했는데 줄넘기 하시나요? 자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키를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어 나한테 해답을 찾으면 안 되잖아. 맞긴 해죠.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전문가 나를 찾아봐. 우리 학원에 전문가 누구 있냐? 선생님 중에 키 큰 선생님이 없네. 감자 쌤 중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엄청 쌤. 유나 쌤이 유나 쌤이랑 정화 쌤 크잖아. 네. 어 그분들한테 정화 쌤 몰라? 모르는데요. 아 진짜. 정화 쌤 옮겨본 마스크 쓴 분. 이런 그 전에 여자 쌤 있었잖아. 아 그 지적 하시는 분. 아니 지적 쌤 말고. 강경 쌤. 아 있어 있어. 아 그 전에. 어 전에 아. 다음에는 다 봐봐. 니트라는 거는 이런 정의가 된대. 여기 젊은 세대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있냐. But is not actively seeking 거죠. 활발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는 이거 나왔고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 부분까지를 또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맞니? 네. 자 그들이 여기 부분이 S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친 이후로 여기는 이제 ADM으로 해야 되겠네. 마친 이후로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직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뭐이다고 직장이 없는 상태 C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어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선 얘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주어 동사 보어 나왔는데 뒤에 또 주어 동사 목적어나 이런 거 나오려고 할 때 접속사 역할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for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직장이 없는 상태였다. Has been jobless. 어, 꼬꼬꼬리네. 그러고 has been jobless. 그 다음에 since 언제부터 그들이 교육을 마친 이후부터 completed. 아예 they completed. 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해서 얘기했어? 했는데요. 어 진짜? 아니 이거 컴플리트랑 점리스를 거꾸로 썼어요. 아 오케이 알겠어. 지워도 되니? 네. 잠깐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걸 자꾸 집을 가재. 안 돼. 아유 이거 자꾸 발로 차. 다리도 짧은 게 아플. 아 나 다리는 길어요. 아 진짜? 키가 작은 거예요. 시원이랑 내가 시원이랑 나온 거 시원이. 자 그다음에 다음 걸로 갈게. 챕터 10이야. 이는 작지 않지. 2대1? 자,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어수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의문 대명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문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의문 대명사에 들어가는 거 앞에 봐. 네. Who, which, what 이렇게 세 개로 시작하는 거가 의문 대명사절이고 의문 부사는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지. 자 얘네들은 어떻게 다르냐? 얘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가 불완전 문장이 나와야 돼요. 밑에 있는 건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완전 문장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설명할 거였고, 그 다음에 그 간접 의문문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동사들이 몇 개 있는데 think, believe, guess, suggest 이런 동사들 뒤에서 이제 의문사절이 나올 때 이때 나올 때 원래 어순은 의, 주, 동이 나와야 되겠지 뒤에다가. 근데 이런 동사들 뒤에서 목적어로 의문사절이 나올 때는 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주세요. 예를 들어서 Do you think라는 말을 하나 쓰고 BTS 이메이션도 있겠네 좀. 자, Do you think라는 말 쓰고 누가 제일 잘생겼냐 그러면은 Who the most handsome boy is?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맞니? Do you think who the most handsome boy is? 누가 제일 잘생겼냐? 누가 제일 잘생겼어? 여기서 그럼 코멘트 해야 되겠어. 예지가 대표로서 얘기해봐. 여기서 제일 잘생 그나마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왜? 소민이가 말해. 소민이가 얘기해 줘. 44분 네? 44분이시죠 아아 자 이런 경우에는 후를 이제 맨 앞으로 빼주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창수한테는 안 맞았었지. 네 안 맞았어요. 신인조회들은 많이 맞았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태블 야 이거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심장 있는 쪽을 때리셨잖아요. 아니야. 아, 패딩 입어서 안 아파요. 서유리도 시간 중요한데. 자, looking around, we can see 현대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왔는지 여기서 어떻게라는 부분이 이제 의문사로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 기술이 주어고, 그 다음에 만들어왔다 동사. 우리 삶을 목적어 더 편리하게 목적격고 이렇게 해서 문장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ow to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기술이 모던 테크놀로지 이렇게 주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has made 만들었다 만들어왔다 그 다음에 our life 우리의 삶을 그 다음에 more convenient 쓰면 되겠네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는 영어로 뭐야? efficient 좋아요. More convenient. 아, 네, 네. 주먹이 좀 예성우시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만 볼게. 얘는 뭐라고 하냐? She thinks the lesson of the story.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is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라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라고 생각한대.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 이 여자애는 무엇이 최고의 정책인지 무엇이 최고의 정책이냐라고 생각하니 그녀한테 물어보면 이상한데 어쨌든 그러면은 think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이때는 의문사 앞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what 그 다음에 does she think 그 다음에 원래는 무엇이 최고의 정책이냐 What the best policy is 였는데 what을 앞으로 빼준 거지. 그래서 is the best policy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아 왜? 있으면 안 되네. is를 컨택 해줬어야죠. 미안해 주워주세요. 완벽하다. 이제 갑시다. 아유 진짜 아 진짜 아픈데 이거 해줘. 진짜 아파. 자 다음 페이지. 진심으로 때리신 거 아니죠? 아니야. 진심으로 때리면 얼마나 아픈데. 아 고등학교들은 멍들어서 와. 와 진짜 매섭네. 자 여기서 3번 가볼게요. 1, 2, 3번만 합시다. 아니 왜 패딩을 입어? 아니, 안 때려 안 때려. 추웠어요 추웠어요.
아니 로고 로고. 네, 이거요? 아쉽겠다. 와 지호아. 진짜 존나 아파. 진짜? 여기 진짜 나머지네? 아 너지 누가 아니? 네. 아이디가 자꾸 말을 거네요. 야, 너는 나중에 부러질 수도 있겠다. 비로시 다고 주다. 하우머치를 어려워요? 아니지. 그럼 하우머치를 의문사로 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순서가 뭐라고 했어? 미친요. 미친요. 자, 누가 많이 먹는데? 아, 미요. 많이. 얼마나 많이 먹었어, 지금? 어, 멋지. 어. 아. 어, 멋지. 정화승 이거 한적 있지 않아? 그 정화승 이거 수업한 적 있나? 아?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여기 맞는 건지 아 그러면은 얘가 주어고 보인다가 이렇다 이게 이렇게 맛있다며? 딸기 맛있는데요? 그게 딸기 맛있다며? 네. 하나 먹어도 되지? 네. 위에 가장 귀엽지? 왜? 먹고 싶어? 네. 사 먹어. 하나 남았는데. 하나는 설마 라이브한테 주는 거야? 응. 설마. 맛있는데. 제 엄마 줄 거예요. 멋있어요. 유진 이상형이 뭐야? 갑자기요? 어, 그냥 궁금해서. 키큰 남자. 빵나이를 탈락. 내가 기분 나쁘지. 나빠 보이는데? 키가 다는 아니고 보통 고일 때 많이 커. 네. 진짜요? 중3에서 고1까지 진짜 많이 자야 돼. 자, 밤에. 라이브 너무 늦게 자. 네. 기대요, 늘 완전히. 참여 안 하고. 아니, 억지로 자야 돼. 참여 안 하고. 어? 참여 안 하고. 공부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있잖아. 어.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아니, 이제 딱 누우면 이제 참여 아예 안 해요. 정말 공부가 재밌어서 한다, 손. 에이, 너무 귀찮아. 그런 거야. 3, 4시 되면 슬슬 졸라가지고. 아 맞아. 그럼 몇 시에 일어나? 4시쯤 되면 졸려. 그럼 화학 한 아니 11시? 일어나고 싶을 때 그럼. 아 그게 몇 시야? 평소에 일어나면 11시, 12시에 일어나. 일어나. 그거는 2시간씩 땡겨. 1시간 공부 나갔다 1시에 나가.
아니 10시에서 2시 무조건 자야 돼. 그러니까 아니지 나 아, 컴퓨터 먼저 켜고 씻고 일어나고 아니 씻기 전에 컴퓨터부터 켜. 네, 컴퓨터 하다가 이제 씻고 하는 거야. 아 씻고 하는 거야. 하는 거다 와서 또 숙제 좀 하다가 다시 켜서 한 2시까지 하다가 또 누워서 3, 4시까지 뻑이다가 자다가 12시. 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게임을 해 차라리. 아 일찍 못 일어나. 어차피 일찍 자는 늦게 자는 일찍 못 일어나. 맞아요. 일어나는 게 비슷해요. 네. 어차피 똑같이 일어나요. 방학 때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요. 아, 난 계속 조금 자나 지금 나는. 고2 때부터 진짜 조금 잤어. 평균 평일에는 하루에 5시간 안 잤던 것 같아. 와, 지금도 똑같아. 어 그때 공부하느라고 지금은 뭐 노느라. 놀아도 되잖아 이제. 그렇죠. 자 봅시다. When we are with people we love to talk with. 우리가 이야기 좋은 사람들과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잊어버린다. 뭘 잊는 거야?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거네. Often 나와 있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러면 얼마나 많이니까 이거는 how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 much. 나유이 뭐라고? We are eating. 오케이, okay. we are eating. 좋아요. 나유이도 알방 갔어야 돼. 여기 세 명 왜 X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얘는 끌려온 거예요. 얘는 가고 가야지. 얘는 왜? 그냥 저희가 나와서 세션 쌤이 같이 할 거냐고 물어봤어. 얘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아 다시 못 올라와요? 다시 올려주신다니까 리브랑 한테 했어요. 김리브? 네. 세션 쌤. 너 안 올리지 쌤이 붙었다니까. 자 그다음에 당신의 태도가 아 여기 봐야 되겠네. 긍정적인 태도는 중요하다.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죠. It's important. 왜냐? Because your attitude can affect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줄 수 있고 앞에 있는 부분 여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니까 여기서 의문사 써주면 되고요. 당신이 주어 그다음에 보이다 동사 다른 사람들에게 AD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주영 어떻게 했니? 당신인데? How you? 아, how you? 어. 네, appear이 이게 어. 나타나다죠? 어, 보이다. appear. 나타나. 오케이, how you appear to others. 승원이 마지막 거 맞추면 되나? 페널티 빼줄 수도 있어요.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아, 뭐 뒤를 봐. 안 볼게요. 그냥 그대로 읽어줘. What should you think? 어, 뭐라고? What should you think? 아, 틀렸어요. 아, 뭐?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기회 주셔야 돼요. 아, 이미 다 나왔잖아. 그러면은 What do you think? 했으면은 아니, 전에 누구 한 명 걸렸던 거 같아. 아니, 안 틀린 거 같아. 잠깐, 얘기잖아. 서열아, 너가 해봐. What do you think? 한 다음에 오케이, okay, what do you think? We should come. 아, 그래요. 계속 잡을 웨어리. 어? What이 아니네, 그러면. 오! 웨어리네. 어, 그러네요? 아니, 뭐야. 웨어리, 웨어리 잡을 수 있고. 저는 여기까지. 와, 시간다. 아니, 시간 보죠.